지난해를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1억 명 안팎의 주로 사무직이나 IT 업계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부분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집계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4, 5월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재택 근무 일수가 한 달에 1.6일 정도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34개 나라 중에서 재택 일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서구권에서도 고용주나 임원진은 재택근무를 안 시키거나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재택근무를 바라는 실리콘밸리 기술자들이 부도덕하다고까지 맹비난한 적도 있고요. 아마존도 일주일에 사흘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직원은 승진해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면 재택, 사무실에 아예 안 나와도 되면 직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 재택 말고 부분 재택은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요.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다국적 IT 여행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트립닷컴의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관찰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이 회사 본부 한 곳에 마케팅, 재무, IT 직원들 1,600여 명을 무작위로 나눴습니다. 생일 날짜가 홀수로 끝나는 사람은 주 3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이틀 재택, 짝수는 주 5일 내내 출근시키고요. 어떤 차이가 나타났는지 본 겁니다. 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큰 수확이 하나 있었던 게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퇴사율이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실험 기간에 일주일에 이틀 재택을 한 그룹의 퇴사율은 4.8%에 그쳤는데 주 5일 출근 그룹은 7.2%였습니다. 특히 아직 관리자가 아닌 직원들이나 통근 시간이 왕복 1시간 반을 넘는 사람들, 여성 직원들의 퇴사율은 40-50%씩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생산성엔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생산성 부분은 실험이 끝난 뒤에도 지난해 6월까지 여기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2년에 걸쳐서 계속 봤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 연봉을 좌우하는 사내외 실적 평가, 승진율, 또 엔지니어들의 경우에는 매일 올리는 코드 개수 모두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관리자급 임직원 395명은 사실 실험 전에는 부분 재택에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컸는데요. 실험 후에 이 관리자급도 부분 재택에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트립닷컴은 이 실험이 끝난 2022년 2월에 바로 모든 본부에 주 3일 출근, 주 2일 재택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직후에 나온 퇴사율 결과만 놓고 봐도 이게 회사로서는 훨씬 이득이다 하고 경영진들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면 재택 연구들과 달리 주 이틀 정도 재택은 생산성에 차이가 없는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서 퇴사율은 극적으로 낮아졌더라는 결과가 실린 이 연구 내용은요. 지난 12일에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근로시간 유연화나 주 4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하고 노동계, 사측, 정부, 3자가 모이는 일생활균형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나 주 4일제에 겹치는 특성들을 갖고 있는 부분 재택에 대한 이런 실험 결과가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합니다. 네, 이게 미국 회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니까 우리나라와는 이 사회 분위기 같은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계 회사이긴 한데요. 뭐 대도시 근무 환경이 엇비슷한 지역들은 큰 차별점이 없을 거라고 스탠포드 연구진은 분석하긴 했습니다. 네, 두 가지 특이사항은 좀 꼽았습니다. 일단 이게 다국적 IT 여행사에서 마케팅, 재무, IT 어느 정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직장인들만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한계가 있고요. 출근과 재택의 비율을 어떻게 맞출지, 뭐 주 하루만 출근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도 이 실험만으론 알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34개 나라의 평균 재택근무 일수를 집계했던 기존의 다국적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재택근무율이 대체로 떨어지는 큰 원인은 집이 좁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살면 재택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인구 밀도가 낮고 집이 큰 나라들, 여기에다가 상하 간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문화에서 재택을 혼합하는 게 특히 효과가 좋기는 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노사정 대화기구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야겠죠. 근로시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추천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근로시간은 의제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첨예하고 일반 국민에게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선 주 4일제를 도입해도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됩니다. 40대 직장인 토마 씨는 맞벌이 아내와 교대로 9살 아들의 등하교를 담당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회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지만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On trouve relativement acceptable qu'ils s'occupent de leurs enfants. Beaucoup de femmes qui travaillent, qui ont des postes importants. Ça favorise en fait d'une certaine façon le partage des tâches. 프랑스에선 직장인 3명 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근무 환경이 유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만 3세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교육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필요한 경우 유치원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추가로 봐주는데 부모는 식비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로 유치원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돌봄 선생님을 구해야 될 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각종 세 부담은 줄고 가족수당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은 늘어납니다. 프랑스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쓰는 공공 가족 지원 예산은 우리나라의 배 수준입니다. It is the highest spender on family benefits in the OECD at 3% of GDP. It to be there and also trusted to be there when their children grow up.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7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배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사정이 낮지만 프랑스는 최근 출산율 감소세가 나타나자 출산휴가를 반년으로 늘리고 25살부터 난임검사를 무료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